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는 제가 그 레가 턴테이블 RP1을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통은 이게 그 글라스로 됐든가, 뭐 알루미늄으로 됐든가, 철로 됐든가 하는데,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. 좀 싸구려 티가 납니다. 플래터. 소리가 나지? 지금 여기에 그 장착되어 있는 그 카본 MM형 카드리지는요, 이 레가에서 특조한 카드리지인데, 여기에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오버항이라든가, 이런 것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항을 맞출 필요가 없고, 그리고 이 무게추도 중심 뭐 맞춰가지고 치맛을 줄 필요가 없이요. 요걸 끝까지 밀어, 요 선까지 끝까지 밀면은 여름은 무게도 맞고 안티스케이팅도 맞고 치맛도 맞고 그냥 세팅이 끝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픈하자마자 이그 앰프, 그러니까 앰프 연결해서 듣기 전에 턴테이블에서 구매자가 할 일은 요걸 끝까지 밀어넣는 거, 그 밀어넣기만 하면은 세팅은 다 끝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빠른 시간에 세팅이 완료되는
그런 턴테이블이 P1 턴테이블입니다. 요건 220V로 되어 있는 아답터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카트리지를 좀더 좋은 걸로 해서 만약에 업그레이드 하실 경우에는 요 카트리지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카트리지를 쓰셔야 합니다. 5g 이상 나가는 카트리지를 쓰셔야지만은 이게 무게가 5g 이상 돼야지만은 요걸 뒤로 빼서 맞출 수가 있지. 이거보다 가벼우면 앞으로 이 추를 이동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5g 이하의 카트리지는 쓸 수가 없고요. 요거 카트리지보다 5g 이상 더 나가, 이 카트리지보다 무거운 거. 즉, 5g 이상 나가는 카트리지를 써야지 이 무게로 인해서 요게 뒤로 가면서 여기서 조정할 수 있게끔. 그래서 카트리지를 다신 다음에 이 무게추를 수평을 만들어 주신 후, 그 카트리지에서 원하는, 회사에서 원하는 치맘이 있을 겁니다. 트래킹 포스라고, 보통 뭐 1.5, 아니면 2.0, 2.5, 이렇게 3.0까지도 나갈 수 있는데, 만약에 2.5라고 거기 스펙에 되어 있으면은, 요거를 수평을 맞추신 후, 수평이 맞았을 경우에 치맛계로, 여기는 이제 뭐, 보통 레가 턴테이블 하면 여기 나사가 있어가지고 한 바퀴 돌리면 뭐 1g씩 또 포스를 준다고 하지만 이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치맛개가 필이 있어야 돼요. 그 치맛개로 2.5를 치맛을 주면은 그건 끝나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맞추시면 됩니다. 다른 카트리지 쓰실 경우에 뭐 오르토폰을 쓰신다든가 데논을 103을 쓰신다든가 뭐 오토로폰 2M 레드 뭐 이런 걸 쓰실 때는 이거보다 카트리지가 무겁기 때문에 요 무게추를 뒤로 이동해서 수평을 맞춰서 치맛을 줄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카트리지를 쓰셔야지 이거보다 가벼운 건 여기서 진행이 안 됩니다.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가면 끝입니다. 그래서 무거운 카트리지를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말하는데 침이 튀었어요. 이 칼라가 매트 칼라인데요. 무광입니다, 무광. 그래가지고, 블랙 무광인데, 이제 무광이다 보니까 손에 지문이 안 묻고 해서, 뭐, 이렇게, 지문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무광을 선택했습니다. 요 플래터도, 뭐 애프터 마켓에서 글라스로 된그 플래터를 따로 구하셔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. P1, P2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쓸수 있는데 P2나 P3 이상은 다 글래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P1도 글래스를 사용할 수,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해서 글라스로 된 플래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저쪽 뒤에 요거 어댑터를 연결할 수 있는 전원 구멍이 있습니다. 이건 빌트인 RCL 케이블인데요. 이거는 이제 뭐냐, 그게 뭐냐 나네. 아, 어스선이 따로 없습니다. 이 레가 제품은 모두가 어스선이 없어요. 그래서 바로 연결하시면은 어스선은 따로 연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저도 뭐 케이블이 굵은 케이블도 써보고 얇은 케이블도 써봤는데 음질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. 뭐 이렇게 굵은 것도 옛날에 써보고 있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음질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. 이 회사에서 이렇게
얇은 RCA 선을 준 것도 뭐 원가 절감 차원도 있지만은 그렇게 큰 음질 영향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판단해서 이런 거를 끼워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야 이거 뭐 빈약한데 이거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옛날 같았으면 제가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제가 사용해 보니까 뭐 두꺼운 선이나 이런 선이나 음질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. 이거 충분히 이것도 음질 음악을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와, 이 무게추를 이렇게 중간에 넣어가지고 이거 뽀개져가지고 이걸 포장을 이렇게 박스가 다 뽀개졌네요. 더스트 커버를 한번 씌워 보겠습니다. 베냐미노 진리. 요 레가 전용 클램프입니다. 계속 음악을 들으시면 됩니다. 여기 원래 안티스케이팅을 넣을 수 있는 그 눈금이라든가 여기 있는데 얘는 안티스케이팅이 자동적으로 조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그 글씨만 써 있습니다. RB110 RB110 이상으로 언박싱 매진 세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